모가 한 알, 맹난자. 수필가 K씨는 해마다 마당에서 수확한 가을을 보내왔다. 이번에도 상자 속에 모가 세 개가 들어있었다. 아기 머리통만한 모가는 손끝에서 묻줄했다. 아마도 그녀의 정원에서 간택 뜬 제일 잘생긴 놈이지 싶다. 피부는 어린 연두에 노랑 빛깔을 띠고 있으나 몸통은 산맥처럼 꿈틀대는 골격이 범상치 않다. 그중 두 개는 모가차를 만들고 두상과 빛깔이 제일 나은 것을 골라 안방 문가 위에 두었다. 방문을 여닫을 때마다 은은한 향기가 따라 나오고 빛깔도 점차 황금빛으로 익어갔다. 어느 날은 방문을 여니 모가가 그 방의 주인인 것처럼 정자하고 있었다. 미더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의 시간은 어디까지였을까? 가을이 땅으로 내려앉고 하늘에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을 무렵인가? 그때부터 그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몸에 갈색 반점이 번지고 늙은 대추 마냥 쪼그라들더니 시커먼 하나의 돌덩어리에 불과했다. 드러내야지 하면서도 왠지 손길이 쉽게 가지 않았다.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의 휘랑을 돌 때였다. 울퉁불퉁한 시커먼 돌덩어리, 그건 내 첫인상이었고 청동으로 부조된 자쿠메티의 마지막 작품 앉아있는 남자 흉상이었다. 백호 친 두상의 비쩍 마른 얼굴, 눈빛은 형형한데 그친 입술은 삐뚤어졌고 왠지 모를 고통이 솟구쳤다. 그때 등신불이 떠올랐다. 젖줄이 끊긴 아이처럼 나무에서 박리든 채 제 모습의 꼴을 갖추느라고 힘들었을 모가의 고행 청진이 깊어졌다. 나는 그날 우연히 모가 하나에서 고행승의 열반을 보는 듯 했다. 2018년 출판사 북인에서 출간된 맹난자 수필 작가의 수필집 시간의 강가에서 수록된 모가 한 알이었습니다.